이제 계속해서 데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용자 환경,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어떤 기능들이 추가되었는지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오토캐드를 시작을 하시면 지금과 같은 화면을 볼수 있게 되시는데요. 일단 하단을 보시면 알아보기와 작성 두 가지의 탭이 있습니다. 알아보기 탭으로 먼저 가볼게요. 알아보기 탭에서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이렇게 영역이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새로워진 사항이라고 해서 현 버전에서 새로 추가된 기능들을 소개하는 부분이거든요. 비디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하나를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릴리즈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향상된 그림 편집 기능과 함께 직사각형의 폴리곤 그룹형 리비전을 작성할 수 있는 새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글로 직접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기능이 있는지 궁금하시면 이 비디오를 시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작하기 비디오와 기능 비디오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기존에 있던 기능이어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 이런 가이드를 보여주는 비디오거든요. 약간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이 비디오는 영문으로 진행이 The됩니다. number two Augie wishlist request has been granted with the addition of a new geometric center. 그렇지만 일단 화면이 동시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 이런 내용이구나 그리고 이미 기존에 알고 계셨던 내용을 많이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오른편에 가시면 학습 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잘 익숙해지지 않은 기능이나 아니면 시스템 변수 등을 매일 업데이트가 되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제가 지금 네. 화살표를 눌러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 찾아봤는데요. 보시면 이 학습 팁 안에 이렇게 그림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이미지가 삽입되는 부분이 2016에서 개선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새로운 기능은 아니긴 하지만 제가 꼭 보여드리고 넘어가고 싶었는데, 헬프의 한 영역으로서 오토캐드 베이직스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토캐드를 정말 처음 접하시는 아니면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내서인데요. 보시면 처음에 도면을 어떻게 시작하고 작성하고 수정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이 자세한 설명과 함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오토캐드로 돌아갈게요. 이번에는 작성 탭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 탭도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일단 시작하기 탭은 도면을 새로 시작하고 아니면 기존의 파일을 열수 있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최근 문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최근에 작업을 하셨던 그런 도면들을 나열해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 밑에 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 뷰 옵션이 있는데요. 제일 왼편을 클릭을 하시면 이게 프리뷰 형식으로만 보여져서 아, 도면 이미지에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하고 좀더 직관적인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프리뷰와 함께 간단한 설명, 언제 마지막으로 작업을 하셨는지 등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제공이 되고 마지막 리스트 뷰는 제목과 이런 설명만 제공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도면 리스트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알림 연결 부분은 제가 지금 알림에 두 가지가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알림이 있는지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보면은 이런 프로그램들의 설치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알려주는 거고요. 또 밑으로 내려보시면 오토데스크 제품 지원팀에서 주최하는 예약된 웨비나에 참여하십시오라고 나와 있잖아요. 제가 이 부분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웹브라우저에서 창이 열렸는데요. 보시면 이 AutoCAD 테크니컬 웨비나가 저희 앱 한국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요. 글로벌하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부분에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여기에 등록을 하셔서 참석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네, 일단 제가 시작을 했고요. 보시면 가장 크게 변경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시작 탭 부분인데요. 이전에는 2015 버전에는 이 시작 탭의 이름이 뉴 탭이었어요. 그리고 요번에 시작 탭으로 변경이 되면서 만약에 시작 탭을 클릭을 하면 방금 전에 저희가 보았던 프로그램 첫 시작 화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시 도면으로 돌아가서요. 만약에 그 도면 탭 오른쪽에 플러스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시면 굉장히 손쉽게 새로운 도면을 시작하실 수가 있고요. 아마 이 부분은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많이 이미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6개의 드로잉, 새로운 드로잉이 생성이 되었는데 이 중에서 제가 드로잉 4번, 5번에 한번 새로운 객체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사각형과 원형 객체를 작성을 했어요. 지금 여기 이 드로잉 탭을 보시면 달라진 게 5번 드로잉에는 오른쪽에 이렇게 작게 별표 표시가 생성이 되었죠. 이 별표 표시는 도면 내에 새로운 객체가 생성이 되었거나 아니면 수정된 사항이, 업데이트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도면에 저장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저장을 하고요. 지금 저장을 하는 순간 이 별표가 없어진 게 확인이 가능하시죠? 제가 라인 선 오브젝트를 하나 더 그어서 이 엔터를 하는 순간 그 도면 탭에 도면 5번 그 옆에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주목해 주세요. 네, 지금 봐도 또 별표 모양이 생겼죠? 그리고 다시 한번 퀵 세이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삭제 없어졌죠? 바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번에 새로워진 부분 중에 하나가 close all other라는 명령어가 새로 생성이 되었는데요. 이 명령은 close all과 close all other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close all은 현재 열려있는 도면을 포함하여 모든 도면이 한꺼번에 종료가 되고요. close all other 명령은 현재 열려있는 도면을 제외하고 다른 도면들은 모두 종료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실 때 보시면 난 이미 작업이 다 끝난 도면이거나 그런데 그냥 참고를 하기 위해서 열어둔 도면 이런 경우 그 다른 도면을 열어놓음으로 해서 사실 작업 속도나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실 수가 있어요. 특히나 그 도면들의 객체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특히나 작업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내가 현재 작업하고 있는 도면 외에는 다 닫아주시면 좋잖아요. 그럴 때 close all other 이 명령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 제가 열어놨던 도면 5번을 빼고 모두 종료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제가 그 도면을 명령을 타이핑을 하면서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자동 완성 기능처럼요. 제가 close만 입력을 해도 그 해당하는 유사한 명령어라든지 아니면 close라는 그 단어가 포함된 명령어들을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 저희 명령어랑 시스템 변수들이 다 영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씩은
그거 명령이 뭐였더라 하고 잘 기억이 나지 않을 때도 있고, 아니면 그 오타루로 인해서 타이핑을 잘못하실 때도 있는데, 제가 그런 경우를 한번 예로 보여드릴게요. 선을 그리시려면 라인이라고 원래는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나인이라고 입력을 했어요. 이 경우에도 지금 비슷한 유사한 명령어들을 추천을 해주고요. 심지어 라인 명령이 여기에 보입니다. 또 달라진 점을 하나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시트 세트 하나를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기본 갤러리 드로잉 파일을 오픈할게요. 여기 보시면 주석 리본 탭이 있는데요. 이 텍스트라든지 문자라든지 치수라든지 다중 지시선의 스타일이 이렇게 옛날에는 그냥 이름만 보여지게 되었어요. 리스트만 보여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변경된 점이 이렇게 어떤 실제로 어떤 스타일과 어떤 색상이 어떤 크기로 적용이 되는지 더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게 변경이 되었고요. 심지어 이 창은 크기를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스타일을 원해. 그럼 바로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이 부분은 문자라든지 아니면 다중 지시선도 동일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네, 한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네, 이 지금 기능이 참 좋기는 한데, 이런 게 모두 그래픽적인 변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모두 로드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사실 그런 속도 부분에 저하가 되는 거를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작업하는 데 있어서 속도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능을 끄고 싶으실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갤러리 뷰라는 시스템 변수가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작은 톱니바퀴 모양의 아이콘이 보이시죠? 이게 환경 설정 같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변수를 의미를 하고요. 엔터를 입력을 하시면 지금 현재 값은 1이에요. 대부분의 경우에 시스템 변수는 켜져 있을 경우 1, 그리고 꺼져 있을 경우 값이 없는 0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1은 켜져 있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제가 변경을 해서 0을 입력해 볼게요. 그러면 치수 스타일이 옛날처럼 다시 리스트 뷰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은 근데 다 기억하고 있기가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하시면 F1 키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Help라고 입력을 하시면 도움말 창이 열려요. 여기에 더욱더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방금 전에 보았던 갤러리 뷰에 대해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0번은 리스트 뷰다, 1번은 썸네일 뷰다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죠. 이왕 도움말 창을 연 김에 제가 다른 기능을 또 업그레이드된 다른 기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펄지라는 명령어가 뭔지 궁금해요. 그래서 내용은 다 알아봤어요. 그랬는데 도대체 이 명령어의 아이콘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에는 여기 찾기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가면은 여기에 펄지 명령어 소거 명령이 있다라고 보여주게 되고요. 굉장히 친절해졌죠? 그리고
이 도움말 같은 경우는 외부로 바로,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바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디 출장을 가신다거나 해서 인터넷을 사용하실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옵션으로 가주세요. 그러면 여기 시스템 탭에 도움말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 가능한 경우 온라인 컨텐츠의 액세스. 지금 표시가 되어,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온라인 컨텐츠의 액세스가 되었고요. 체크를 해제한 뒤에 제가 다시 한번 도움말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이 나오죠? 오프라인 도움말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건지, 아니면 온라인을 계속 이용을 하실 건지, 이렇게 옵션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출장을 갈 예정이다. 그래서 인터넷에 연결이 안 되지만 어떻게든 사용할 때 도움말은 필요하시다. 이러면 오프라인 도움말 파일을 인터넷이 접속이 아직 가능하실 때 다운을 받아서 그 해당 컴퓨터에 저장을 해주세요. 저는 나중에 또 도움말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옵션을 켜놓도록 하겠습니다.